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샤론 노즈마스타 서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풀케어 우리 비데와 비데 물티슈에 대해서 제품 강의를 할 건데요.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요.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였고요. 친언니에게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사업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석세스 세미나를 갔습니다. 근데 석세스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를 들었어요. 성공의 8단계를 듣고 꿈과 목표라는 그런 강의를 듣고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 살아온 거를 생각했더니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으로 아이들 케어하고 남편 케어하고 이런 삶이 저는 제 삶의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아 나도 이 나이에도 이 살림만 하던 나도 꿈이 있고 목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성공을 해서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저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이런 거를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지금까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품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우리가 애터미 풀케어 비데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할 건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세 가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세 가지는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세 가지를 잘해야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잘 싸고 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요. 잘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쾌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쾌변을 하려면 우리 항문 질환 없이 항문이 참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항문 질환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주로 많이 알려진 치질 항문 질환에 대한 그런 질환 중에서는 굉장히 치질이 제일 흔하잖아요. 근데 치질은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액, 치열, 치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총칭해서 치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치액은 항문 주변의 혈관과 결합 조직이 덩어리가 돼서요. 이렇게 돌출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치액도 내치액과 외치액이 있어요. 근데 내치액 같은 경우는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통증은 거의 없고 우리가 이제 대변을 이렇게 봤을 때 예, 이 그러니까 그 항문 주위가 이렇게 돌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치액인데 대변을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휴지에 피가 묻는다든지, 아니면, 분리를 봤는데, 이렇게 잔변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이게 치액을 좀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외치액이고요. 내치액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내치액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치루는, 우리가 항문 그 피부 조직에 사이에 길이 생겨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그 고름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현상이 치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치열 같은 경우는 그 항문 입구 이런 게 이제 파열돼서 찢어지는 경우 보통 이렇게 변비나 이렇게 설사가 그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치질 발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원인이 뭘까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보통 우리 습관적인 음주 많이 하시죠. 음주를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돼서 이렇게 치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낮은 기온. 우리가 예전에 뭐 차가운 데 앉으면 뭐 치질에 걸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너무 차갑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변비, 만성 변비도 있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면 이렇게 변비에 걸리기가 쉬워요. 음식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비.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화장실에 볼일을 보실 때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그런 습관이 치질을 걸릴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섬유질이 적고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그런 음식물들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도 치질에 걸릴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력, 그리고 제일 무서운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치질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제일 그 힘든 거, 흔한 거, 변비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들 특히. 근데 이 변비는 변비라고 하면 일주일에 2회 미만으로 변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딱딱한 변이 나오면서 뭐 출혈이 동반된다 이러면 변비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이 변비도 그 원인이 있어요. 불규칙한 배변, 수분 섭취가 부족한다든지, 뭐 그 잘못된 식습관, 뭐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변비가 될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비 말고도 설사,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셔갖고 만성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설사라고 하면 그 붉은 대변을 이제 명칭하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설사를 하면 우리가 그 많이 하게 되면 따갑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직장까지 내려온 그런 위산으로 인해서 쓰라리고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라고 하면 그 일반적인 정상적인 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액이 다량으로 함유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성 물질로 그 항문에 지속적으로 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갑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물로 인해서 깨끗이 뒤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청결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 항문에는요, 그 1,000개 이상의 그런 주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볼일을 보고 그냥 화장실로 이렇게 쓱 닦으면 그게 깨끗이 닦아질까요? 절대 깨끗이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 주름주름 사이에 분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아서 그 질환이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청결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데를 좀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시중에 그 비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물로 비데로 인해서 그냥 씻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렴한 제품을 좀 구입을 하시면요, 깨끗하게 씻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렴한 거 이렇게 잘못 사시면 유량도 적고 그 수압이 좀 약해가지고 비데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잔변이 좀 남아있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고려해서 수압을 막 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아픈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좀 좋은 거 굉장히 좀 잘 알아보시고 비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애터미 풀 케어 비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압 펌프를 이용을 했어요. 수압 펌프를 이용을 했는데 그 토출 유량이라는 거는 물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중에 모델, 시중에 그게 나와 있는 그런 비데들의 그런 물량을 보시면은 700cc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애터미 거는 1200c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좀 양이 많죠. 양이 많고, 그런데 이제 수압 펌프에 에어를 같이 플러스 해갖고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지만 또 수압 펌프에 그 에어가 나오기 때문에 분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감한 부위에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씻겨 나가고 깔끔하게 씻겨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 노즐 세척. 이거는 뭐 일반 그런 비데에도 이제 다 있는 기능이에요. 동작 전후에 2초간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세척을 하는데요. 이 자동 노즐 자동 세척뿐만 아니고 이거는 그 물리적으로도 꼭 세척은 해 주셔야 돼요. 이 노즐은.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 주셔야 되고요. 비데를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하셔도 2주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내가 닦으면서 이렇게 세척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척과 자동 세척을 같이 겸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청결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필터 적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수기와 같이 이렇게 흡사한 원리예요. 물을 한번 걸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필터를 박테리아나 아니면 우리의 그 수돗물 그 배관에서 나오는 그런 찌꺼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찌꺼기까지 다 걸러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방 변자인데요. 겨울철에 참 좋죠.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온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 변자가 좀 이게 따뜻한 변자를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게 난방 변자가 되어 있고요. 인체 감지 착자 센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탱크, 그러니까 물을 온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온수탱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온수탱크의 세균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72시간을 미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집을 뭐 며칠 비웠어요. 그러면 72시간 동안 쓰지 않은 물이 거기 고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72시간 쓰지 않으면 얘가 자동으로 배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도 이제 나는 좀 찝찝하다 그러면 수동 배수 버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수동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 수동 배수 버튼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죠. 캐변수류라고 캐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받은 그런 노즐을 이용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특허받은 캐변수류. 이건 일반 캐변수류인데요. 확연히 이게 깨끗이 이거 실험으로 이렇게 한 건데 눈으로 봐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게 훨씬 잘 유입이 돼서 배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노즐, 캐변수류의 노즐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5개국어에서 특허를 받은 그런 노즐을 사용을 했습니다. 캐변수류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강한 압력과 이 그 고든 직선의 물줄기로 캐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캐변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캐변하는 방법은 그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힘을 주시면 안 돼요. 힘을 주시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수류 투입에 그 항문을 정중앙을 잘 맞추신 다음에요. 그 캐변 수류를 투입을 시킵니다. 투입을 시키면 몸 속에 물이 들어온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 잠시 참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탁. 제가 너무 재밌으시죠? 그거를 이제 그 변을 보시면 굉장히 캐변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시원하게 캐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캐변 기능은 보통 매일매일 그냥 시원하게 캐변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 변비만이 변비를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아니면 그 환자들 그래서 이제 그 볼일을 보실 때 좀 힘을 주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쾌변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동작 모드가 있어요. 동작 모드가 있는데 요 지금 토출구가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세 가지 보이시죠? 맨 위에 구멍 세 개의 토출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그냥 항문 세정하는 그런 세정할 수 있는 그런 토출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요 가운데 보시면 요 확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멍 아홉 개가 되어 있죠. 구멍 아홉 개가 있는데 요 토출구는 우리 여성 전용 비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출구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이제 커다란 구멍 하나 있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쾌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출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비데를 사용하실 때 보통 24시간 상시 이렇게 전원을 그 켜놓잖아요. 전기를 꽂아놓는데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되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대기 전력 적감 우수 굉장히 그 대기 전력에 적감할 수 있는 그런 우수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또 그것도 걱정이 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요거를 또 사용하시면 돼요. 에너지 감소 절전 모드로 이렇게 옮겨놓고 쓰시면 뭐 전기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주요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정지 전원 버튼이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세정은 일반 항문을 세정하실 때 쓰시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비데, 여성 전용, 여성분들은 좀 청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성 전용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쾌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변을 좀 힘들게 못 보시는 분들 쾌변 꼭 사용해 보시고요. 건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건조, 항문을 건조할 때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수압 건조하고 이제 온수하고 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온수하고 변자는 3단계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 온도 같은 경우는 1단계는요. 우리 체온보다 조금 낮은 34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우리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도. 그리고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좀 뜨겁다, 따뜻하다, 요 중간 정도 해서 40도 정도 온도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시고 싶은 그런 온도로 이렇게, 맞춰놓고 쓰시면 되고, 이 변자, 아까 그 변자 따뜻한 그런 변자 그 따뜻한 온도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리듬하고 무브가 되어 있어요. 무브 같은 경우는 이 노즐 위치를 조정할 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듬 같은 경우는 노즐이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정을 해요. 무브 같은 경우는 리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항문 그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항문 마사지를 하실 때는 리듬하고 무브 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항문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문 마사지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뚜껑도 이지그랩 핸들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생적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손으로 잡기 편하게 정말 인체공학적
이렇게 설계를 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그 커버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우리 이렇게 그 커버를 탁 내리면 탁 소리 나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굉장히 큰 소음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고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오는 그런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말 만들었는데요. 세정수류, 자동 노즐 세척, 그리고 절전 효과,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필터, 온수탱크 자동 배수, 그리고 쾌변 수류, 이렇게 기능들을 6가지, 주요 기능들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풀케어 비대 같은 경우는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잘 나온 그런 위생적인 그런 비대로 정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네, 가격은요 428,000원이고요 PB가 20만 PB예요. PB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 애터미 풀케어 비대가요 회사가 제가 회사를 알아봤는데 아이젠이라는 그런 회사예요. 회사를 잠깐 제가 봤는데 비대 전문 기업이 아이젠 회사인데요. 이 아이젠 회사는 2003년도부터 17년간 비대를 연구해온 그런 비대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 제품이고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도 알아주지만 이게 해외에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젠 비대 하면 쾌변 비대, 관장 비대 이런 별칭이 불릴 정도로 굉장히 쾌변 비대에 굉장히 유명한 비대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우리 아이젠 비대 일반 시중에서 이렇게 파는 아이젠 비대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쾌변 비대고 우리 풀케어 비대도 쾌변 기능이 있는 쾌변 비대죠. 근데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지금 55만 원에 네이버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네. 저희 거는 428,000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애터미 회사의 제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정말 가격도 싸고 도움이 되죠. 우리 그 경제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꼭 우리 애터미 풀케어 비대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우리 애터미 비대 물티슈입니다. 비대 대신 이제 대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티슈가 나왔는데요. 용량은 두 가지 용량이에요. 50매 정도, 50매로 나오는 그런 그 캡형. 집에서 놓고 그냥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캡형과 그 다음에 휴대용이 나와요. 휴대용 15매가 들어있는 그런 휴대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를 많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밖에 나가서 볼일을 못 보시고요. 참았다가 집에 오셔서 비대로 이렇게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 비대 물티슈로 이렇게 대용을 하셔도 무난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대 물티슈는요, 변기에 바로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편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물티슈는요, 그 재질이요, 폴리에스테르하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 비대 물티슈는 펄프가 들어있어요, 재질이. 그래서 펄프가 뭐냐면, 우리 두루마리 휴지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변기에 넣으면, 휴지 물에 넣으면 이렇게 풀어지듯이, 이 물티슈도 싹 풀어집니다. 그래서 변기 막힘이 전혀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변기 물내림 테스트를 6가지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유기농 인증 기관 에코서트 인증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피부에 굉장히 안전하고 순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알로에 베라의 추출물을 들어가 있어서요. 피부 컨디셔닝 컨디셔닝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황금 추출물 들어가서 피부 자극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의 자연유래 원료로 만든 브레이드임을 상징하는 제주 인증 마크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귤 껍질 추출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고요. 콩발 콩 발효 추출물 피부 보습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보리씨 추출물로 피부 자극 완화에 도움을 주고 판테놀로 피부 진정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 유래 성분과 유기농 원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용을 해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도 그 정제수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정제수 물을 사용했느냐? 우리 이 물티슈 비데 물티슈는요 7단계를 정제를 수를 했습니다. 7단계를 정제를 했는데 첫 번째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푼 필터, 각종 악취를 제거해주는 그런 필터 그런 걸 제거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크로 필터에서 다시 한번 유기물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UV 살균기 살균을 한번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멤브레인 필터에서 1차로 이제 냄새 유기물 미생물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번 더 2차로 또 멤브레인 필터에서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UV 살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UV 살균과 제균기를 통해서 미생물을 최종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7번이라는 그런 정제를 한 그런 순수한 그런 깨끗한 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저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일반 물티슈로 그냥 쓰거든요. 입도 닦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깨끗한 물로 정제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CGMP 인증 굉장히 이 그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읽어봤더니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품질 관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죠. 정말 까다롭다고 소문난 그런 독일 피부 과학 연구소인 더마테스타에서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 최고 등급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피부 아이들한테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격은요 캐평 물티슈는요 12,900원이고요 PB는 3,500 PB입니다. 그리고 휴대 물티슈는 3개가 들어있고요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00 PB입니다. 우리 애터미 제품은 다 PB가 있는 걸 다 아시죠? 우리가 사용하고 PB 쌓여서 우리가 또 수당도 받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제가 비대하고 비대 물티슈를 오늘 소개를 했는데요. 뭐 건강한 거는 다 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그 항문을 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비대하고 비대 물티슈 많이 애용하셔서 건강하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품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